아까 전해드렸는데 또 할까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까요? 아까 살짝 조금 껄쩍지근하게 부르긴 했거든요. 아까 조금 제가 키를 너무 낮춰가지고 조용필 오빠가 옛날에 너무 낮게 부르셨었나 봐요. 조용필 노래 아니시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은 몰라. 아, 조용필 씨의 노래인가요? 쭉 읊어드릴게 고르세요. 조용필 씨 노래로 검색하니까 쭉 할게요. 간양로, 강원도 아리랑, 걷고 싶다, 고독한 런던 그 겨울의 찻집, 그 다음에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대여, 워낙 많으셔가지고 기다리는 아픔, 꽃바람, 꿈의 아리랑, 나는 너 좋아. 어떤 곡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흥얼흥얼 해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찾을게요. 조용필이 안 좋은 노래인데 슬픈, 가장 슬픈 노래인데 어떤 곡일까요? 어떤 곡일까요? 제목이? 그냥 바람이 분다 한번 들을게요. 바람이 분다? 아, 조용필 씨 노래 말고? 바람이 전하는 말 말고? 이소라 씨 거? 네. 볼까요? 제가 생각나면 진짜 다시 할게. 네네. 바람이 분다, 이소라 씨의 노래. 요즘 딱 어울리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조용필 씨에서 이소라 씨로 갈아타셔서 이소라 씨가 좋아하겠군요. 바람이 분다. 많이 신청하시는 곡이신데요. 이번 달에는 처음 부르는 것 같네요. 바람이 분다. 아니요, 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여쭤보기 좀 외람된데, 네. 어머님하고 사시는 동안 이렇게 마음속에서 바람이 딱 일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네. 네? 아, 말하면 죽는다고. 네. 죽을 것 각오하시고. 사실 뭐 부부끼리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되짚어서 우리 어머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 뭐 여자가 밥하는 기계입니까? 그죠? 네. 우리 어머님께서는 몇 번 그런 게 있으셨어요? 혹시 TV 보고 뭐 임영웅 씨한테 휙 가셨던가 뭐 그런. 없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딱 내 스타일이셨어요? 아버님이 딱 내 스타일이셨어요? 아주 사랑해요. 아, 진짜요? 아, 두 분이 아직도 뿜뿜이신 거예요? 아, 지금 어머님이 벌써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이렇게 아버님이 옆에 앉아 계시기만, 말만 하면 막 웃어. 어머님이 되게 그, 아, 진짜요? 돈을 잘 버시는구나. 네. 아, 뭐 그럼 여자들은 딱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죠. 여자들은 이쁘다고 해주는 거랑 돈 주는 거랑 두 가지 제일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기승전 이쁨이잖아요. 네, 이쁘다고 해주고 돈 많이 주고 그러면 100점짜리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 오늘 밥통까지 들고 오신 아버님께도 감사드려요. 또 우리 괜히 저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에 가게가 끝나니까 새벽에 또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 새벽에 또 다른 분 집에 가기가 그래서 아까 아 어떡하지 그랬는데 직접 갖다 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도 바람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탄한 일상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요 가을이 되면 특히 더한 것 같아요. 다른 네,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요즘 제가 작년에 갑자기 암 수술을 하고 막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 끝나지 지금 한 4개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제가 느끼기에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당분간 이게 회복되는 기간이 한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노래를 쉴 수도 없고 다행히 이런 갑상선암 이런 게 아닌 게 또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아, 그래요? 그래갖고 아무튼 가수들은 사실 이 목이 엄청 중요하니까 관리 잘 하는데도 작년에 조금 힘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새로 오는 가을, 새로 오는 또 새해 이런 느낌이 작년하고 올해는 또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래서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술을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셔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술을 지금 1년째 못 먹고 있는데요. 미치겠어요. 못 먹으니까 와인도 테이스팅도 해야 되고 한데 그래도 아직 좀 껄쩍지근한 느낌 때문에 못 먹으니까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셔주시고 네. 잠깐 홍보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다음 달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처럼 이렇게 와인데이여서 샤키테리포도 저기 무료로 여러분들께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도 테이스팅을 할 겸 여러분들께 또 신제품 와인도 소개를 할 겸 또 와인 공부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시도록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와인프리 행사를 하고 있어요. 1인 3만원씩 내시면 5가지 와인을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레드 3개, 로제 하나, 화이트 하나 이렇게 바에다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따라 드실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하는데 치즈도 한 접시 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노래자랑도 같이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와인프리 하는 기간에는 항상 노래자랑이 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일매일 잘하시는 한 분께는 바틀와인 상품으로 한 병 드리니까 평일날 오시면 부르시는 분이 타가신 확률이 많아요. 많이 신청 안 하셔서 주말에는 좀 경쟁률이 있는데 아무튼 주변에 와인 공부하시거나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 많이 얘기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범계 클라비스 검색하시면 공지사항에 또 제가 올려드리니까 2월, 5월, 8월, 11월 매년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중순쯤에 제가 좀 덜 바쁜 기간을 정해서 한 15일에서 25일 그 사이쯤에 준비를 하는데 그 요일을 봐서 정해지면 제가 네이버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11월에 찾아주실 때는 또 특별한 11월의 게이득을 꼭 챙겨가시길 와인이 한 가지만 드실 때는 그 와인이 맛있기도 한데 한 5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그 와인의 품종의 맛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데 엄청 도움이 되고 저희가 준비할 때 다 5가지가 다른 품종을 준비해요. 나라도 다르게 이렇게 비교해서 드셔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저희 바틀샵 와인 중에 3, 4, 5만 원대 좋은 와인으로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와인프리는 서비스 차원이라 제가 사실 마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드셔주시면 모자랄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냥 서비스로 저희도 하는 행사니까 많이 즐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시고 이설아 씨의 바람이 분다. 아버님께서 팁과 함께 주신 곡입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서비스가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